사실은 제가 서울대 인문대 출신입니다. 저는 국사학과지만 서울대 철학과가 로스쿨로 가는 굉장히 유력한 외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철학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한다 할 때 그 규정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스쿨 자체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이 규정대로 이 학생들을 잘 선발했는지 이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입학본부에서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학교 폭력 가해자 그리고 상당히 중하게 최고 감점을 받은 학생이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다 할 때. 네, 지금 그 본부장께 여쭤봤는데 학부때 것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그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브레이크 받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